일본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에서 첫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브랜드 이름값이 대단한 렉서스인데 전기차 SUV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디자인 출시일 가격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렉서스는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제네시스의 위치와 비슷하죠. 토요타나 현대차 모두 방대한 생산 라인과 그동안의 기술력 노하우가 전부 확보되어 있으니 고급화 브랜딩을 통해 더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그룹 내 브랜드이기에 그룹의 방향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토요타 산하의 렉서스 역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각종 브랜드가 400km대의 전용 전기차를 뽑아내는 시점인데 토요타만 너무 늦는 게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신종 전기차 라인업들을 대거 발표하며 세상을 놀래켰고 앞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렉서스의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을 확정짓고 7종의 신형 전기차도 공개한 바 있는데 제네시스와 비슷한 노선이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UX300E 모델로 렉서스의 첫 전기차입니다. 기존 렉서스 UX에 배터리를 넣은 파생형 전기차죠. 오리지널 UX부터가 렉서스 최초의 준중형 SUV로서 상징성이 있는데 첫 순수 전기차라는 타이틀까지 달고 2020년 말에 일본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파생형 전기차이기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는 아니고 토요타 공용 플랫폼인 TNGA-C를 사용합니다. 안 그래도 저중심 설계인 플랫폼인데 배터리팩까지 하부에 깔리니 그 느낌이 안정적일 것 같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UX와 매우 흡사한데요. 눈에 띄는 차이라면 심플해진 그릴 패턴과 좀 정제된 스타일의 안개등 쪽 에어 인테이크입니다. 렉서스의 시그니처인 스핀들 그릴과 헤드램프 속 화살촉형 DRL은 여전하죠. 렉서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차에서 이 시그니처들의 재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측면은 쿠페형 SUV에 가까운 모습으로 과격하게 누운 A필러와 패스트백처럼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눈에 띕니다. 매운맛 GV70이랄까요? 전륜구동 토요타와 플랫폼을 공유하기에 프론트 오버행이 길어 비율이 썩 예쁘지는 않습니다. 약간 조스바 같네요. 트렁크는 367리터의 용량이며 2열 폴딩도 당연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UX의 외관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후면부로 렉서스 최초의 일체형 리어 램프가 보입니다. 중앙으로 올수록 살짝 얇아지는 슬림한 LED 그래픽과 양 끝에서 치켜 올라가는 공기 역학 구조가 참 섹시하죠. UX의 광고 멘트도 이기적인 뒤태였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입니다. UX300E의 인테리어는 타쿠미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타쿠미 아니고요. 공예가이자 장인들이 디렉팅했다는 뜻이죠. 용접, 바느질, 품질 검수와 개발 과정까지 기술 장인들이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급스러운 소재와 마감인 건 알겠으나 어디까지가 마케팅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탑재되며 대시보드 중앙엔 7인치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 최신 전기차 앞에선 살짝 소심해 보입니다. 요즘은 파생형에서도 디스플레이는 바꿔주는데 말이죠. 다음은 제원입니다. AC 충전으론 완충까지 14시간이 소요되며 급속 충전인 DC 차대모를 이용하면 50분 만에 75% 충전이 가능합니다. 최대 출력은 204마력에 최대 토크 30.6kgm, 제로백은 7초대이며 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는 WLTP 기준 367km입니다. WLTP 기준이라면 한국이나 미국 기준에선 이보다 훨씬 덜 들 텐데 주행거리가 아쉽습니다. 300km를 웃돌 것 같네요. 요즘 전기차라면 못해도 400km대 근처에선 놀고 출력도 3,400마력은 우습게 보는데 토요타나 렉서스 모두 빠른 전동화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전고체 배터리에만 매달리면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게 영 불안해 보입니다. 현재 일본에선 기본 모델인 버전 C와 상위 모델인 버전 L이 판매되고 있으며 버전 C는 한화 약 6,000만원, 버전 L은 한화 약 6,60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미 작년 7월에 국내에서 환경부 인증이 완료됐고 올해 상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보조금 100% 지원이 불가하고 50%인 350만원만 기본 지원될 텐데 과연 국내에서 선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렉서스 UX300E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